가끔 괴로운 감정 올라올 때가 있어요. 그런 적을 해결할 수 있나요? 있죠. 견성하셔야 돼요. 5분 명상, 10분 명상 많이 하시면서 참나 상태에서 이 감정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. 감정에 바로 빠지지 마시고 참나 상태, 참나 상태에서 감정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. 자, 그런데 지금 두 가지 해결이 가능해요. 감정의 해결. 감정은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. 조건이 형성되면 일어나요.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럼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. 괴로운 일 당했으면 괴로운 감정이 올라와요.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는 계속 올라옵니다. 다만, 이게 첫째, 상황을 해결하라. 첫째. 두 번째.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감정이라는 거는 참나의 작용이에요. 그러니까 참나각성을 계속 하시면 이 감정에, 이 괴롭게 올라오는 감정을 그때그때, 자, 우리 14조로 처리하는 거예요. 이 또한 과거니까 내려놓자. 미래는 걱정 말자. 이 감정을 초월해서 참나에 안주하자. 그리고 다시 돌아봐서 이 감정 또한 참나의 작용이다. 그래서 내가 육바라밀에 어긋난 게 있나 돌아보는 이 14조식 해결법이 근본적 해결이다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. 근데 근본적으로는 또 다른 현실적으로는,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감정은 계속 어떤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는 이게 근본적일 수 있죠. 상황을 해결해야만 해결됩니다. 밥을 먹어야만 배고픔이 사라집니다. 하지만 이 배고픔이나 이런 감정 또한 참나작용이기 때문에 참나를 깨달은 분들은 또 다른 근원이죠. 예, 현실적 근원이 아니라 이 형이상학적 근원에 입각해서 이 감정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. 두 가지 방법 다 활용해야 돼요. 에고와 참나의 콜라보가 중요하니까요.